몇 학년이세요? 학부, 대학원,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학년에 사실 별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그냥 물어본 거고요. 오늘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의 이민석 교수고요. 오픈소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전공하시는 분들 계세요? 별로 안 계시구나. 요즘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분들한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게 된 가장 중대한 기반도 오픈소스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든 아니든 소프트웨어가 개입이 된다면 그 제품 결과가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닌 게 됐든 상관없이 오픈소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화기나 텔레비전이나 모든 가전에도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때 제품 만들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대부분은 오픈소스로 구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각 회사들이 자기네가 극히 일부의 코드를 추가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런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오픈소스가 왜 되냐? 내 거를 공유하면은 또 우리가 지식을 공짜로 공유하면은 왜 되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가 이 백과사전인데요. 위키피디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위키피디아가 있고, 위키피디아 말고 그냥 종이로 된 백과사전 내는 예전에 브리테니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는 집에는 전부 이런 브리테니커 한 줄씩 있고 그랬죠. 안에 펴보진 않지만 저게 있어야지 이제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긴 했죠. 백과사전이. 또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어릴 때 백과사전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외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과사전 시장이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고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CD롬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요. 빌 게이츠가 정말로 수건 사업으로 하려던 게 백과사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종이로 된 백과사전은 부피도 크거니와 개정이 잘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볍고 빨리 돌릴 수 있는 이런 백과사전을 만들자 해가지고 인카르타라는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CD롬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쯤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버전을 오랜 작업 끝에 93년에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2009년에 마지막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버전이라는 거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 거겠죠. 사업을 접었어요. 브리테니커는 반면에 이제 종이로 된 백과사전을 계속 만들다가 2013년인가? 그때 브리테니커하고 위키피디아하고 비교를 하는 뭐가 더 정확한가? 이런 거를 뉴욕타임즈에서 했는데요. 당연히 브리테니커가 졌겠죠. 그리고 나서 종이로 사전, 백과사전 만드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바로. 하여간 이 백과사전 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접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백과사전은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떤 아티클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티클이 정말로 맞는지를 리뷰하는 더센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해달라니까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을 결국 못해가지고 인카르타는 2009년에 사업을 접었고요. 그 당시에 백과사전 아티클 수, 그러니까 백과사전 항목 수가 6만 2천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만 2천 개 정도의 백과사전 항목을 만들고 그거를 어쨌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업을 접었고요. 반면에 위키피디아는
2001년에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이 보통 사람들한테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995년쯤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게 유용하고 접근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하고 나서 2001년에 위키피디아가 시작됐고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위키피디아에 뭔가 작업을 한 사람 숫자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증가하기 시작해서 피크를 찍은 다음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요 근처로 계속 이제 갈 것 같아요. 줄어드는 이유는 백과사전 아이템으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다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위키피디아를 접은 요 시점에 위키피디아의 아티클 수는 310만 개쯤 됐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지금 미국 영어로 되어 있는 것만 한 570만 개 정도 되고요. 한국은 아직 50만 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위키피디아보다 더 강력한 나무위키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위키가 뭔지 아시죠? 나무위키는 위키는 똑같은데 얘네들은 그 정답이 적혀 있을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리뷰가 안 된 의견, 레퍼런스가 확실하지 않은 의견도 나무위키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위키는 아티클 수로는 지금 위키피디아보다 한국말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각 아티클의 충실도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아티클이 정답이냐 정말로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조금 낮을 뿐이죠. 나무위키에는 신뢰도가 되게 높은 영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덕들이 작업을 하는 영역은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뷰 카운트가 높기 때문에 구글에서 지금은 한국어 검색을 하면은 위키피디아보다 나무위키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 관한 얘기, 축구에 관한 얘기, 무슨 그 심각한 취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동네 가면은 어떻게 이런 많은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지 모르는 정도로 많이 있죠. 아티클 수만 가지고는 네이버에 지식인이 더 많죠. 네이버 지식인은 백과사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식인 시스템은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혀 볼 가치가 없는 네이버 사랑합니다. 문서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비교적 정확한 정보들은 다 광고성 정보들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그런 비교가 안 되지만 하여간 위키피디아가 저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또 자기의 지적 재능을 저기다가 기부를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조금 더 좋게 발전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려보신 분. 한 명, 두 명. 손 안 든 사람 가지시면 한 다섯 명 정도. 위키피디아에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우리 과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논문을 쓰시면은 조사도 많이 하고. 위키피디아에 내가 지금 찾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티클이 없거나 무지하게 부실할 때 거기다가 아이디만 만들면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올려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플랫폼인지를 바로 아시게 돼요. 거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아티클을 고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한다거나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은 이거를 누가 볼까 생각했는데 그 뷰 카운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검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게 사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도 괜찮고 후배도 괜찮고 여러분 동생이 있다면은 중고등학생들도 괜찮고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내용이 지금 좀 부실하거든요. 거기 기여를 많이 하시면 돼요. 아이디만 만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크다운 언어만 배우면은. 근데 마크다운 언어가 거기 위키피디아 보면 연습장도 있고 남들 한 거 카드 페이스트해서 따라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오픈소스로 지식을 공유하는 게 되는 모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었습니다. 아시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는데, 사실 이제 그 인공지능 얘기가 그때 갑자기 많이 떠올랐죠. 뭐 그전부터 인공지능은 있었고 머신러닝도 비교적 잘 되고 있었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 기대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 얘는 우리 편인가? 뭘 할 수 있는가? 내 일자리는 과연 유지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이슈들이 나왔죠. 오픈소스랑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수업 같은 데서 토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일자리는 좀 바뀌겠죠. 앉아서 공부해서 책 보고 외워서 이런 거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변호사 대표적으로. 또 뭐 있죠? 일부 의사. 지금 조사를,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 저임금 단순 노동 노동자들 있잖아요. 공장이 있는, 예전부터 로봇으로 대치되던 그쪽은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콜센터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콜센터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머리를 써서 배운 지식을 외워서 하는 직업군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수를 잘하는 직업군, 여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사에 있는 분석가들. 여기 미국은 다 날라갔고요. 이제 다 컴퓨터가 합니다. 거의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이 제일 먼저 날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그거를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재에 의존하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동네가 날아가요.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완전 천재 있잖아요. 왜 아인슈타인 이런 급들. 거기에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 다음 급 정도 되는 천재들, 인사이트가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왜냐면은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정말 사람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천재, 공부 잘해, 이거저거 막 공부해가지고, 내가 마치 뭔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그런 어설픈 천재는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요. 그 모델을 만드는 수학,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각자 자기 도메인에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모든 직업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네, 오늘 이 알파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이 나온 것보다 오픈소스 쪽에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 전 해인 2015년에 있었는데요. 알파고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머신러닝 하는 툴킷들, 그런 툴킷들이 2015년에 대거 공개 소스, 오픈소스로 공개됐습니다. 구글도 텐서플로우를 공개하고 삼성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페이스북도 큰 회사들은 다 2015년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머신러닝 툴들을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미래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머신러닝이 되게 중요하고 한다 그러면은 저런 툴이 무지하게 핵심 기술인데 저거를 왜 공개했을까요? 첫 번째 공개한 회사는 우리가 갑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 공개받자 너희는 못 따라와. 이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개한 회사들은 우리도 하고 있어. 우리도 안 망했어. 라고 공개를 한 거야. 오픈소스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력이 최고다. 자신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우리가 이전에 만든 다른 사람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건 아니면 우리 거를 공개했던 우리도 잘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머신러닝 툴도 오픈소스로 하지 않으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픈소스로 해야지 이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보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머신러닝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논문을 쓸 때도 다 오픈을 하고요.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오픈을 해도 여기 이렇게 다섯 개 메이저가 있는데, 이 아래쪽도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네이버도 NSML이라는 오픈소스 그 머신러닝 툴킷을 공개를 했죠. 실제로는 구글이 텐서플로우 공개한 거하고 페이스북이 터치를 공개한 거, 이두 개만 아주 활성화돼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되게 오래됐고요. 우리가 요새 2018년에 오픈소스가 나온 지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이라고 나온 그 20의 기준은 뭐냐면은, 저기 그 로고가 20이라는 녹색 로고가 있는데, 그 아래 체크마크 써 있는 게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만들어진 지 20년이고, 그 조직이 뭐냐면은 오픈소스가 커머셜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오픈을 하니까 무료잖아요. 근데 커머셜 도메인은 무료로 하면은 내가 열심히 만든 거를 공짜로, 이거 이제 잘안 맞잖아요. 그래서 커머셜 도메인에서도 오픈소스를 쓸수 있게 라이선스를, 저작권을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점이 20년쯤 돼요. 그래서 그때를 사실 이제 상업적인 관점에서 오픈소스라고 했었고, 처음에는 이 오픈소스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코드도 아니든 뭐 상관없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남들도 그냥 보게 공개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거죠. 첫 번째로는 공개를 해서 일단 맛을 들이게 한 다음에 라이센스를 바꿔서 못 쓰게 하는, 이런 이제 약간 사기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라이센스에서 공개할 때 조건은 뭐냐면은, 야, 네가 알아서 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또 어떤 기술이라는 게 가져다가 쓰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손을 대고 고쳐야 돼. 그러면은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또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이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건데, 이거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났더니 우리 것도 공개를 하라는 이제 프레셔가 오죠. 야, 이거는 빨갱이 짓 아니냐.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확실하지 않은 면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근데 이게 98년, 99년? 소위 말하는 닷컴 붐 직전에 리눅스가 많이 사용되면서 없어졌어요. 리눅스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하려면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 서버에 90년도 중반쯤에 이제 홈페이지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2, 3년 안에 거의 모든 서버의 대부분을 리눅스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유력한 서버의 60%, 70% 사이를 이제 90년대 말쯤에 리눅스가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리눅스를 그런 홈페이지 서버 말고, 아주 심각한 영역, 은행이나 자동차나 뭐 교환기 이런 데 심각한 영역에 쓰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리눅스를 우리가 이제 버릴 수는 없고 더 똘똘하게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큰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 리눅스 회사들, 레드햇이나 VA리눅스나 이런 회사들이 그때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을 할 때,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라는 아저씨 이름 들어봤어요? 헬싱키 대학에 있는 젊은이가 재미로 리눅스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회사들이 스탁 옵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해서 지금은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때가 20년쯤 되는 때예요. 98년, 99년,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리눅스가 리눅스가 아니라 오픈소스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활동 이런 데가 처음에는 내가 참여하고 내 거를 공개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원래 그런 걸 하던 그룹이 만든 똘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견고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눅스는 벌써 90년대 초에 만들어졌으니까 2000년 초, 2010년 초, 그래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추한 어떤 프로덕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베이스도 너무 커요. 되게 많은 코드라인이 있고 이거를 거의 처음부터 계속 봐온 노장 개발자들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피들이 거기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이제 몇십 년 되오니까 예전에는 참여하고 네 걸 공유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새로운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얘네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오게 하는 멘토링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즘 상황이고요. 근데 공유를 하고 내가 가진 거를 나누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은 원래 내가 엄청난 걸 다 집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다들 숨어서 아이디어도 많고 몇십만 라인의 그 엄청난 코드들을 다 숨기고 있고 다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집에 슈퍼컴퓨터 한 대씩 그 뒷마당에 하나씩 가지고 있고 내 머리는 엄청난 천재고 공유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실제 공유를 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공유는 꽤 쉬워요. 그리고 플랫폼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게 되는 이유는 공개하기가 쉽고요. 공유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전에 증명된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들이 온라인에서 예약이 되고 잘 되던 게 그런 시스템이 잘 증명된 시스템이 이미 있었고요. 택시도 잘 돌고 있었잖아요. 콜택시도 잘 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쉬운 쪽은 공유가 잘 되는데 공유하기가 어려운 쪽 예를 들어 지식을 공유한다거나 어떤 감정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쪽은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시장에서 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룹 안에서는 잘 되는데 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았던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영역 이런 데서는 생각보다 빨리 가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유를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오픈소스 같이 내 지식이 담겨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드웨어 관점에서 공유는 이런 게 있죠. 그 SETI라는 프로젝트 아세요? 외계인을 찾는 거예요. 전파 망원경으로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전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가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 대역에서 들어오잖아요.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을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다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냥 세트에 가입하고 나면은 내 컴퓨터에 조그만 소프트웨어 모듈이 오고요. 계산할 내용들이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요. 그럼 그걸 수집해가지고 이게 외계인이 보낸 거냐 아니냐 이걸 이제 모아서 판별을 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감정이 개입이 안 돼요. 어차피 내 놀고 있는 컴퓨터 내가 컴퓨터 쓰고 있을 때 컴퓨터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있는 동안 잠깐 돌게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델이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죠.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채굴을 요즘에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채굴이 생산성이 잘 안 나지만 내전기를 안 쓰면은 무조건 효과적인 게 채굴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보내. 이력서 파일을 보내요. 그럼 이력서를 딱 여는 순간 그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그 채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도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하냐 내가 원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쉐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빅토렌트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파일을 어둠의 경로를 구할 때 많이 쓰는
그 비토렌트 같은 것도 이제 밴드위스를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도 다른 사람한테 쉽게 줄수 있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 파일을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조각조각 받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비토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떤 리소스를 주고 나도 그 결과물인 파일 새로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 이거를 받는 보상 모델이 약간 동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할때 보상 없이 그냥 주는 것도 있고 보상이 좀 있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마이닝. 그 지금 마이닝이라는 게 마이닝 풀이라는 게 있고 거기 가입하면은 내가 그 계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거죠. 내가 비코인 한 개를 캐는 게 아니라 그 비코인 한 개를 캐기 위한 모든 계산량을 수천 대의 컴퓨터가 수만 개의 컴퓨터가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리소스를 제공하고 보상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공유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비코인 모델, 코인 모델이랑 섞으면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기여를 했어. 근데 저쪽에서 그냥 쓰고, 보상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를 공유했을 때,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공유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뭘 얻을 수 있냐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재밌어. 내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더니 얘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면 이제 기쁘죠. 심정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역량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내가 만든 거를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공짜로 줬는데 이 회사가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내가 혼자 했으면은 도저히 접하지 못할 큰 고객군한테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테스트와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해서 내 코드를 증명을 해줘요. 물론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도 개입을 해서 고치고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소스를 공개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랑 협력을 해서 그 소스가 코드가 개선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랑 할수 없이 협력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또 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코드가 공개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코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내 실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뭔지 리퀘어먼트를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프로페셔널한 능력이 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 놈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애는 쟤구나. 라고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이런 거 말고 자원활동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원봉사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 느낌의 자원봉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영혼이 없이 서 있는 거. 어디 갔는데 애들이 서 있는데 제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자원봉사 말고 내가 지식을 담아서 하는 자원봉사들 있잖아요. 내가 회의를 하고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류의 자원봉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하고 나면은 그 결과 내가 바꾼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꿨는지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다른 사람이 또 알게 돼요. 아, 다음에 이런 거할때 쟤를 부르면 되겠구나. 그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페이를 프로페셔널한 일로 여겨서 페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오픈소스 활동에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재미, 그 다음에 reputation 이두 가지를 보통 개인들은 얻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 그런 우아한 목표는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시간을 써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돈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써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역량을 알아주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역량을 알아주려면은 이거에 되게 많은 시간을 쓰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블록체인, 코인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모델도 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에 각자 덤벼봐. 해가지고 기여를 한 사람들한테 코인으로 보상을 해줘요. 어디가 아주 의미 있는 기능을 구현했으면은 우리가 기능별로 가격을 매겨놓고 이거를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를 들어 코드에 커멘트가 있는데 그 커멘트 코드 실행과 전혀 상관없는 커멘트의 스펠링 하나 고쳤을 때 오탈자 하나 고쳐도 모든 기여 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불씩 줄게. 10불에 해당되는 코인. 10불이면은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기여를 할 때도 1시간 이상 써요. 그래서 시급보다 작아요. 그 충분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일단 건건이 10불씩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기여를 다 모아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중에 의미 있는 기여에 대해서 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닷컴붐 때도 이런 시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실패했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반응을 잘 안 해요. 심정적인 재능의 기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보상이 있으면은 땡큐고 없으면은 말지 내가 이거를 참여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줬다는 그런 즐거움과 자부심이 훨씬 더 잘 동작하는 동네입니다. 이 오픈소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자기네가 뭔가를 만들 때 맨 땅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져다가 써서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득이 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루어내야 될 어떤 혁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기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덜 드는 거예요. 돈을 덜 들이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혁신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만 투자하고 나는 요만큼만 만들면 되고 나머지 90몇 프로는 다 남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리턴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 폰을 쓰든 아니면은 기타 등등 어떤 전화기를 쓰든지 간에 그 설정 메뉴 있잖아요. 그 설정 메뉴 어딘가 구석에 가면은 오픈소스 법적 고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클릭해 보면요. 이 전화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오픈소스의 라이센스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몇만 라인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들이 소프트웨어 코드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카운트를 하면은 5천만, 6천만 라인?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 전화기 회사가 쓴 코드는 몇만 라인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온 거야.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좀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들은 다 리눅스로 돼 있거든요. 그 리눅스 자체가 완전 코어 부분만 해도 몇백만 라인이고요. 그거를 쓸 때 당연히 써야 되는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이런 걸 합치면 기본적으로 몇천만 라인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져다 쓰고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몇 개 만드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때 무조건 오픈소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라든. 그래서 회사가 비교적 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오픈소스로 해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 이 만드는 사람들을 다 오픈한 다음에 바깥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개발자들은 예를 들어 무슨 회사 좋아요? 회사. 삼성? 예, 네, 삼성. 삼성이 예를 들어 새로운 전화기를 만드는데 삼성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화기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 전화기를 완전히 오픈소스로 만들 거야. 덤벼봐. 그러면은 삼성에 취업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삼성에 잘 보이려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오픈소스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자기의 그 100%는 아니지만 커리어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성이 멋진 걸 만드네?
그러니까 삼성이 아니라 그 멋진 것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삼성은 공짜로 바깥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돈을 안 받으니까. 가끔 미팅할 때 피자나 한 판 사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비교적 싸게 바깥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깥에 선수들 중에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쟤가 잘하는구나. 쟤를 뽑자. 이게 회사들이 얻는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에 시험 보면은 20만 명씩 몰려가지고 박터지게 경쟁을 하는데 그게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20만 명 중에 19만 8천 명은 쓰레기잖아요. 아무 영혼이 없이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대로 된 애를 뽑는 게 이제 그 공채 과정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공채라는 과정이 제일 싸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근데 이 오픈소스는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요. 바깥에 있는 리소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그 중에 잘하는 애를 계속 프로젝트를 같이 하니까 골라가지고 보는 거죠. 회사들이 인턴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거죠. 비교적 싸게 애들을 모아서 이용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제대로 된 애를 골라서 뽑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 참여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오픈소스로 하면 기록이 다 남거든요. 내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고치고 어떤 코드를 얼마나 기여했고 어떤 모듈을 만들었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력서를 쓸 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일을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런 아이디로 작업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GitHub이라고 하는 훌륭한 공유 협업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리뷰했고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얘는 일하는 패턴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GitHub ID라는 거를 이력서에서 보통 보기를 원해요. 그걸 들어가 보면은 오픈소스 활동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드가 아니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의미 있고 프로페셔널하게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훌륭한 회사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기록이 거기 남잖아요. 그래서 내 이력이 완전 좋아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예? 구글이요? 무급 인턴이요? 무급 인턴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인턴 과정을 하면서 아까 봤던 이런 놀라운 경험을 본인들도 하게 돼요. 그리고 저 결과가 자기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절대 열정 페이가 아니에요. 돈이 오가진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런 훌륭한 애를 고르는데 오픈소스로 작업을 해서 훌륭한 애를 발견하고 걔를 리크루트하는 게 과연 쌀까?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헤드헌터라고 아시죠? 헤드헌터. 우리나라처럼 공채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특별한 잡 디스크립션을 하고 그 디스크립션에 맞는 애들을 한 명씩 보고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원자가 많을 때는 맨 앞에 다른 회사가 스크리닝을 하죠. 헤드헌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스크리닝을 해서 너희가 뽑는 사람에 딱 맞는 애를 골라가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되면은 뽑고 안 되면 맞는 거죠. 그래서 뽑히면은 헤드헌터한테 훌륭한 애를 소개해 줬으니까 보상을 하잖아요. 그 보상 금액이 소프트웨어 동네는 꽤 돼요. 고급 개발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우에 연봉을 예를 들어 8천, 9천, 1억 그 이상 받는 개발자면요. 헤드헌터 보상이 40%쯤 돼요. 연봉에. 그러니까 1억짜리 개발자를 한 명 딱 뽑잖아요. 그러면은 헤드헌터한테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4천만 원이면은 한 몇십 명을 오픈소스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1년 동안 먹는 피자 값보다 훨씬 비싼 거야. 그 헤드헌터, 그 리크루팅 비용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공채를 하는 비용, 그것도 높잖아요. 근데 특별한 인재를 가진 애를 골라서 뽑는 방법은 너무나 비싼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로 회사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비용을 다 총합을 했을 때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이뤄내야 될 어떤 기술적 혁신도 빨리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 비용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소스로 우리가 만든 기술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착한 회사가 돼요.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공개하거든요. 자기네 기술을. 그래서 뭔가 착해.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옮겨도 이 회사에서 뭐 했는지가 그대로 남잖아요. 회사를 옮길 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구글에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공개돼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내 역량이 그대로 항상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하면은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경력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로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오픈소스면은 개발자들이 더 좋은 애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 구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사들은 오픈소스로 함으로써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픈소스가 상업적 도메인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구글 알죠?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들어보긴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봤죠. 닷컴 버블 직후, 닷컴 버블 때가 언제냐면은 97, 8, 9, 2000년, 2001년 초, 그 정도까지가 닷컴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딱 나오고 나서 온갖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사기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뭐 복잡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닷컴 버블 때는 주식값이 뭐 지맘대로 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좀 아니고, 닷컴 버블 직후부터 주식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딱 보면은 구글 독보적이에요. 아마존도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레드햇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회사거든요. 레드햇. 나스닥은 레퍼런스로 바닥. 그 다음에 오라클, 대표적인 안 오픈소스 기업이에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완전 다 헤매고 있어요. 오픈소스 회사들이 아주 잘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한 이면에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높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회사들이 비교적 성공리에 이 닷컴 버블 직후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특별한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80%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부터 안 오픈소스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2015년 초부터 나온 그래프인데, 2015년 전, 200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거를 특허로 보호하려고 했고,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렇고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0하고, 컴퓨터는 이제 0하고 1 비트로 돼 있잖아요. 컴퓨터가 0하고 1로 비트로 돼 있다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리눅스였는데, OS니까 리눅스는 암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존이 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또뭐 요즘에 중국의 알리바바, 우리나라도 이제 뭐 KT나 이런 통신사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남들처럼 2010년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시작해서 보니까 자기네 고객들이 자기네 클라우드에서 윈도우즈를 쓸줄 알았는데 대부분 리눅스를 쓰더라 이거야. 리눅스를 좋아해야 되겠구나.
해서 회사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우리는 좀 챙겨보겠다. 그리고 급기야 오픈소스, 리눅스 이런 거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시점이 2014년 말쯤 돼요. 그리고 나서 주식값을 딱 보면은 아직도 구글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꽤 올라왔고요. 레드햇, 오라클, 바닥. 오라클은 아마 망할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오라클과 경쟁하는 DB를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이 최근 1년 동안 250%만 이래요. 그 오라클은 철저하게 안 오픈소스 회사거든요. 그 안 오픈소스 회사하고 가격 정책도 되게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어쨌거나 오픈소스를 주장하는 회사들이 꽤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는 오픈소스에 관한 성지 같은 곳입니다. 아마 개발자들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저 GitHub 아이디를 갖고 계실 거예요. GitHub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코드가 저장돼 있어요. 코드 저장소라고 부르거든요. 실제 내용은 좀 복잡한데 뭐 하여간 그런 의미예요. 코드 저장소인데 오픈소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코드와 활동 내역이 이제 GitHub에 기록이 돼요. GitHub 자체는 그냥 회사예요, 회사. 그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열었는데 하필이면 그 서비스가 오픈소스를 저장하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하는 건데 이 GitHub에 모든 오픈소스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GitHub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GitHub의 사용자 수, 이 GitHub의 사용자가 어느 회사 소속이냐 이 수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구글 2등, 레드햇, IBM, 인텔, 페이스북, 우버, GitHub 자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그 프로젝트 하나가 리포지터리 하나에 들어있거든요.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이 Y축이에요. 이쪽이 Y축 맞죠? 보면은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자기네가 만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우리 개발자들이 가서 일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훌륭한 회사들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회사일수록 개발자들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기록이 오픈소스에 영원히 남게 되니까.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쪽 류에 있는 회사들이 되게 오픈소스에 중요한 회사이고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없어요. 어디 가고 싶다고 그랬죠, 아까? 네. 우리나라 회사들은 오픈소스 쪽에 지금은 완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매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N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N자 들어가는 회사, 카카오 이런 회사들은 오픈소스에 기여를 삼성이나 LG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LG는 삼성보다 조금 낫고요. 삼성은 오픈소스 회사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사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그 안에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나왔다 그러면요. 재취업이 잘 안 돼요.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래도 삼성에 가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저는 삼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GitHub이 오픈소스가 많이 있는 사이트고 저런 식으로 기여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2018년 5월, 그러니까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저 사이트를 샀어요. 저 사이트 자체를. 저 GitHub이라는 데가 어느 정도 파워풀한 사이트냐면요.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다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itHub이 자기네 사이트에 가입해 주세요라는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홍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홍보를 해요. 신입 개발자들.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이 다 저기 회원이고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오픈소스가 저기다 소스가 저장됐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7.5 billion, 75억 불을 주고 샀어요. 75억 불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샀거든요. 링크드인은 세상의 모든 프로페셔널의 이력서가 들어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를 30억 불에 샀어요. 아니지. 32빌리언이니까 320억 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재들 풀의 몇 분의 1 가격으로 저 GitHub 사이트 하나를 산 겁니다. 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GitHub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접었고요. 구글도 GitHub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접었고요. 다 접고 GitHub으로 지금은 통일됐습니다. GitHub의 경쟁사가 GitLab, Bitbucket 뭐 이런 한두 개의 회사가 더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지금은 이제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죠. 이 와중에 IBM이 레드햇을 샀어요. 이거는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얘기예요. IBM은 오픈소스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던 회사였고요. 레드햇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회사였었고 이 사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라클이 자바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조금 바꿨어요.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 자바라는 언어가 지금 엔터프라이즈 동네에서는 완전 갑인 언어거든요. 아직도. 그 자바에 대한 오라클의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IBM이 레드햇을 샀습니다. 레드햇은 오라클 말고 자바에 가장 많은 그 자바의 오픈소스 버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회사예요. 그 오픈소스 때문에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딜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라는 것이 그 생태계에서 돌아가는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고 모든 혁신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픈소스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구글의 이제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 나왔던 텐서플로우가 구글이 공개한 머신러닝 기계학습 툴킷인데요. 이 구글의 텐서플로우는 GitHub에 당연히 있겠죠. GitHub에 있는데 이 GitHub의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워치라는 건 뭐냐면은 8241명이 이 텐서플로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저 워치에 내가 워치 클릭을 하면은 GitHub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나한테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했을 때 내가 그거를 배우거나 내 것도 거기에 맞춰서 고치거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그 다음에 이 포크는 이 GitHub 코드를 이제 구글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코드 유지하고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발자. 6만 6천 뭐. 컨트리뷰터는 이 GitHub 코드에 뭔가 한 줄이라도 기여를 한 사람. 저 기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포크를 한 다음에 내가 GitHub에 뭔가 에러가 있어. 아니면 뭐 코멘트에 스펠링 에러가 있어.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GitHub의 메인 리퍼지트리에다가 이거를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내 거를 네 원래 소스에다가 합쳐줘. 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요구를 한 다음에 받아들여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텐서플로우라는 게 처음에 구글이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텐서플로우 코드가 발전되는 거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최상위 100명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리눅스라고 알잖아요. 리눅스도 GitHub에 코드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 GitHub에 보면은 여기 이제 컨트리뷰터 수가 1,581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리눅스에도 저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무한대로 돼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 커널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거기에만 무한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비교적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아저씨예요. 이 사람은 MIT의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는 소프트웨어가 상품이나 지적 재산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술 논문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현대적인 과학은 거의 대부분 영국의 그 왕립 무슨 학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개하고 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소프트웨어 코드도 우리가 지식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대신에 카피레프트라는 거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이제 센 주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리누스 토발즈인데 리눅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리눅스가 세상에 퍼지고 인더스트리에 사용이 되면서 오픈소스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있고 이 아저씨가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이 표시 20년 전에 리눅스나 리차드 스톨만의 철학을 가지면은 회사들이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만든 거를 그냥 공개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남들이 그냥 쓰니까.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개념을 좀 바꾸자. 남의 거를 가져다 쓰고 내가 거기다가 뭔가 작업을 한 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를 허용해도 그것도 오픈소스로 쳐주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내 건 가져다 쓰고 네가 이걸 고쳐서 더 좋은 걸 만들면은 그거를 공개해주면은 땡큐고 공개하지 말고 그냥 너만 써. 라는 거를 허용하는 것도 오픈소스의 범주에 넣자라는 게 이 에릭 레이먼드의 주장입니다. 그래 이제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더 많이 가져다 쓰죠. 회사들이 더 많이 가져다 쓰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를 더 많은 회사들이 쓴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코드를 그래도 더 많이 만들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워킹을 하는 거야. 이 리처드 스톨만은 철학이 이거예요. 내 거를 가져다가 쓴 다음에 뭔가 손을 대면은 네 것도 다 공개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도 우리 거 가지고 뭐 좋은 거 만들었으면은 다 공개해서 다 같이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었다면 이 사람은 가져다 쓰는 것까지는 완전 자유고요. 내 거를 공개할지 말지는 이 라이센스가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하면 돼. 근데 이 라이센스가 그거를 공개를 강요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픈소스 20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라이센스 정책을 이 라이센스는 그거에 해당되고 이 라이센스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년 전인 겁니다. 이분의 철학은 아주 유용하죠. 아직도 리눅스는 이분의 철학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내 걸 가져다 쓰면 네 것도 다 공개해야 돼 라는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배경인데요. 오픈소스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의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픈소스 정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자유롭게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오픈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져다 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배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법적인 오픈소스의 정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 윈도우즈를 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소스를 안 줘. 윈도우 코드를 본 사람 없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삼성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전화기를 만드는데 요즘에 이제 그 예전에 윈도우 모바일이 없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OS를 사용하는 전화기를 내가 만든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전화기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쪽 코드를 조금 손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드를 줘요. 큰 고객이니까. 얘가 만들어서 천만 개 팔면은 한 개당 5불씩만 받아도 5천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당연히 줘요. 코드를 줘서 내가 그 코드를 고칠 수 있어. 근데 이 코드를 사용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허가를 받아야 돼. 고친 거를. 그 다음에 이 고친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LG한테 주는 거, 또 파는 거
이런 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픈소스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코드를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배포가 다른 사람한테 배포가 가능한 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한 법적 문서인 저작권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픈소스 정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인 이슈인 건데 집단으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를 공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리뷰해서 채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품질이 높아져요. 피어 리뷰에 의해서 품질이 높아집니다. 회사들이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하면요. 우리 회사 코드가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코드를 지저분하게 짤 수가 없어요. 쪽팔려서. 남들이 보니까 내 경력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공개된 사회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고요. 품질이 낮은 거를 쉽게 시도하지 못해요. 그게 오픈소스라는 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품질이 높은 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관행을 우리가 두 번째 정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뭘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런 기능 추가하는 거를 비교적 공개를 합니다. 오픈된 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내가 뭘 혼자서 막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얘가 뭐 하는지 모르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다음번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누군가 먼저 해주면 좋겠어.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공개하고 협업을 유도하게 됩니다. 오픈소스의 이제 첫 번째 정의에 해당되는 라이센스는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책이나 음악의 저작권이랑 똑같이 내가 만든 어떤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문서예요. 못 쓰게 하는 문서가 아니라 쓸 수 있게 하는 문서예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장려하는 문서이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이걸 오픈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를 존중해 달라는 의미가 담긴 문서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리처드 스톨만이 얘기했던 소스는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공유를 해야 돼. 공짜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철학이고 또 하나의 그 에릭 레이먼드의 철학은 소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쓰면은 너도 기쁘지 않니? 그래서 걔한테 공유를 네 거를 공유할 거를 강요하지 마 하는 것도 철학의 하나죠. 그 정의 1번 배포가 가능한 거기까지만 허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철학을 존중하는 라이센스를 지키기만 하면은. 그래서 라이센스가 그 철학에 따라 갖고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다 오픈소스인 거예요. 완전히 오픈소스고 내가 그냥 열었는데 네가 알아서 해. 가져다가 쓰고 고치지 않아도 돼. 가져다 쓰고 고쳤으면은 공개하지 않아도 돼. 난 모르겠어. 그냥 가져다 써. 그래도 난 땡큐야. 라고 한 게 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퍼미시브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허용할 테니까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해. 그 대신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퍼블릭 도메인은 완전히 그냥 퍼블릭 도메인인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주 약한 조건이 있어요. 가져다 썼으면은 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가져다 썼다고 어디 조그맣게 표시만 해줘. 내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거를 삼성이 만든 텔레비전에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 내 이름이 있거든.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가져다 쓰고 너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weakly protective 한 거는 가져다 썼는데 이런 조건이 되면은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아니면은 공개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내가 만든 게 이 A에 사용되는 어떤 중요한 모듈이에요. 근데 이 모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갖다 쓰기만 하고 이 위쪽은 따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너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내 거를 손을 대면은 손 흔들 부분은 공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를 하는 게 weakly protective입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가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strongly protective한 거는 가져다 쓰면은 너도 다 공개해야 돼. 이거요. 이게 이제 리눅스의 철학입니다. 리처드 스톨만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내 거를 가져다 썼는데 내 거에 손을 댔다 그러면은 무조건 공개해야 돼. 조건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더 센 게 여기 보면은 A Affero GPL이라고 하는 건 더 센 건데요. 이 공개하는 조건이 보통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제품 형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서비스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내가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고 그러면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내 실행 파일을 준 적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만 사용하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공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AGPL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센 오픈소스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작권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 첫 번째 퍼미시브한 거 가져다 쓰고 네가 수정하고 추가한 거는 개선한 거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라이센스를 정해놓으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우리 경쟁사가 공개한 코드를 가져다가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경쟁사가 공개한 코드에 보니까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에러가 있는 부분도 있어. 그걸 내가 고쳤어.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가져다 쓰기만 하고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라이센스가 허용하니까.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로 내가 공개를 했더니 내 경쟁사, 다른 경쟁사가 내 걸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더 장사를 잘할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공개하고 또 누가 공개한 걸 가져다가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또 오픈소스로 만들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이 실제로는 동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픈소스 쪽에서 그러니까 처음 만든 쪽 그게 이제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일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라고 지지하고요. 커뮤니티에서 버전 1.0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거를 가져다가 제품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고객은 혁신적인 고객이야. 그래가지고 버전 1.0에다가 A란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버전 1.0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조금 고쳤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 맞게 뭐 빌드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고쳤어요. 그래서 분명히 버전 1.0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고 고치고 해갖고 더 좋은 버전 1.0A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더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커뮤니티, 원래 만든 회사에서 자기네도 이제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B하고 C를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전 1.2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쪽에서 보니까 우리 고객도 B하고 D를 원해. 그러고 나서 봤더니 B는 여기 이미 있잖아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버전에. 이걸 다시 가져와요. 가져와서 보니까 예전에 1.0에서 했던 버그 고치는 작업, 우리 환경에 맞게 고치는 작업, 그 다음에 A라는 기능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요. 1.1에다가 다시 오픈소스에서 가져다가 뭔가 삽질을 한 느낌이 약간 들지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개발자들이 일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가가치가 0이야. 왜냐면은 예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한 것 뿐이거든요. 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커뮤니티가 A를 바깥에 원래 만든 회사도 자기네도 고객이 있잖아요. 비슷한 시상은 비슷하게 하니까 우리도 A를 원해. 근데 이 A를 우리 회사가 만든 A랑 약간 다르게 구현을 했어. 그리고 이 기능도 추가했어요. 우리 회사도 비슷한 게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 고객도 원래 있던 A하고 이 새로운 E, 그 다음에 새로운 F 기능도 원해.
이때 딱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휩싸이겠죠. 다시 이 1.2를 가져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여기 1.1D는 꽤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D를 가져다가 E하고 F, 우리 고객이 원하는 E하고 F를 추가해가지고 만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이 다르니까 오픈소스로 된 버전과 우리 버전을 두 개로 분리해서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다시 1.1을 가져다가 여기서부터 했던 이 빨간 애들, 얘를 다시 다 하고 우리 고객이 원하는 F도 추가하고 해서 커뮤니티 버전을 가져다가 새로운 1.2F 버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고객이 다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추가했어요. 우리 회사 고객도 당연히 저런 걸 원하겠죠. 그러면 이쯤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겠죠. 어떡할 거냐. 이게 나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오픈소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저기 다 돼 있는데 우리 거에다가 또다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커뮤니티에서 1.0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져다가 작업을 해. 우리 고객이 이걸 원하니까 좀 고쳐서 제대로 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 A도 추가해서 이거를 오픈소스로 만들어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지 않고 여기다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요. 커뮤니티도 발전하죠. 커뮤니티가 B하고 C를 추가해서 1.1을 만들고 우리는 또 발전해서 D 기능을 추가해서 1.12를 만들고 커뮤니티가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하면은 이쪽에 빨간 글씨가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늘 새로운 일들만 해요.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만. 삽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소스를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뭔가 제품화했을 때 그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개를 하는 게 대부분 이득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 만들고 장사를 접을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내가 수정하고 기능 추가한 거를 공개를 하면은 이 코드라는 자산이 내 게 아니라 커뮤니티 게 되잖아요. 커뮤니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코드의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고치고 더 좋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이쪽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퍼미시브한 라이선스가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중복 개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보수할 의무가 나한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기술적 부채라고 하거든요. 기술 부채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버전으로 딱 내보내면은 우리 개발자들이 거기 이제 손을 대서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코드를 보고 그 사람들이 코드를 더 개선하고 하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 부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퍼미시브해도 사람들은 가져다 쓴 다음에 뭔가 고치고 추가한 게 있으면은 공개를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야. 그래서 퍼미시브한 라이센스가 오픈소스 정신에 위배되지 않아요. 상업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퍼미시브한 라이센스, 오픈소스가 동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라서 그렇죠. 다른 영역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비슷하게 다 동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컷 앤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똑같은 걸 고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원본이 더 잘 유지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꽤 복잡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법을 완전히 모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엉망진창이야. 그래갖고 이 소송이 벌어지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맞는 얘기가 써 있는데 지금 소송이 벌어졌을 때 어떤 양상이냐면은 야, 네 것도 공개하는 라이센스인데 네 것만 공개 안 했니?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야. 되게 이제 뭐 세상에 있는 많은 큰 회사들이 아까 그 프로텍티브한 라이센스 이거로 소송을 다 당하고 지금은 열심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야만 되는 영역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 라이센스 문제는 법적인 문서고 얘가 정확하게 그 기술이 잘안돼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난 다음에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안 되는 판결이 되게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가 섞여 있고요. 계약이라는 것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철학이 중요한 법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 중요한 문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송이 벌어지면은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 특허권, 기타 등등 모든 게다 합쳐진 종합선물 세트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비가 되게 많이 들게 돼요. 변호사비가 많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소송 당사자끼리 잽싸게 합의를 해갖고 싼 값에 막는 게 최선이죠.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우리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초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죠. 야, 너 위반한 것 같은데 좀 제대로 답변을 해봐. 거기 말을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벼운 소송을 합니다. 제품을 그만 팔지 그래. 아니면 공개를 하지 그래. 바보가 아니면은 코드를 좀 정리한 다음에 공개해야 되는 거를 다 공개를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 만든 사람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다음에도 이 특정 고객한테는 다른 라이센스로 사용 권리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오픈소스고 너는 내거 가져다 쓰고 여기 원래 오픈소스로 있던 라이센스랑 전혀 상관없는 조건으로 너는 쓸수 있게 허용해 줄게. 그 대신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하는 게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할때 오픈소스로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되게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요즘에는 이 오픈소스의 법적 문제를 관리하는 조직을 큰 회사들은 이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버넌스 조직을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오픈소스 코드를 포함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조직을 대개는 이제 법무팀 언저리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가 있나요? 근데 이제 내가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코드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픈소스로 할까 말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오픈하는 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가?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오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 또 오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중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이 뒤에 조금씩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죠. 오픈하면은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했는데 오픈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제 어떤 회사들한테 왜 너희는 오픈소스를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의 경쟁 구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픈을 하면은 내걸 가져다가 내 경쟁자가 더 좋은 걸 만들까 봐. 근데 시장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코드를 오픈해도 코드가 10줄짜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픈소스로 딱 공개를 하고 나면은 이미 쓸만한 코드들은 다 몇만 라인, 몇십만 라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보다 기술적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0이에요, 거의. 그거 말고도 또볼게 많은데. 또내 자신의 혁신을 할게 되게 많은데 요거를 내가 열심히 뒤벼파서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원래 만든 사람보다 더잘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공개하면은 이 공개된 기술 영역의 갑이 나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빨리 공개하는 게 답인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의 오리지널리티가 내가 공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개한 지 아니까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이 코드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이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개발의 요구가 있을 때 나한테 오게 돼 있죠. 나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쟁 구도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인데요. 내가 공개를 하려고 딱 봤더니 내 결과물이 너무 후졌어. 쪽팔려갖고 공개를 못하는 거야. 교수님들이 R&D를 막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 또 교수님들이 만들어갖고 공개를 하려고 봤더니 코드가 너무나 후져. 결과가 후져. 그러면은 감추고 싶겠죠. 논문은 멋지게 썼는데 안에 구현한 걸 보니까 아 이상해. 초딩이 쓴 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오픈하기로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오픈을 하면은 이 글, 이 코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내 이름이 거기 딱 박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또 안 도는 거를 도는 것처럼 공개할 방법은 없는 거죠. 내 레퓨테이션, 내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오픈하기로 처음에 딱 결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품질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랑하려면 쓸만한 걸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영업비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최신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되잖아요. 장치를.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공개한다는 거는 아마도 일부는 이 하드웨어의 동작 방식을 공개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나는 그 하드웨어의 동작 방식이 우리한테 엄청난 특허야. 영업비밀이야. 아,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죠. 그럴 때는 라이센스가 잘 만들어지면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것이냐의 작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개할 영역과 공개하지 않을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그 경우에 그 앞에서 그 퍼미팅한 라이센스가 예. 그 유도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그 할수록 갈수록 계속 반복해서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리눅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폰 이런 거는 리눅스를 다 쓰거든요. 그 삼성 그 갤럭시 매뉴얼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삼성 매뉴얼 그 작은 책, 얇은 책 하나 있는데 그 매뉴얼 구석에 보면은 6포인트, 7포인트짜리로 요 URL에 가시면은 코드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찍으면 진짜 그 여러분들이 사신 갤럭시 폰에 소스 코드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코드 중에 일부는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공개하지 않아요. 리눅스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라이센스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라는 허용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업비밀을 라이센스를 분리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는 나한테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오픈을 하면은 상대는 그걸 오픈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게 돼 있는 게 오픈소스 라이센스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라이센스 만들 때 여긴 아니다고 해도 예. 상대가 바뀌고 나서 자기도 닫아버리면은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를 했냐 안 했냐의 이슈인데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미시브한 라이센스 아까 이제 그 리처드 스톨만의 철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공개해야 돼. 이런 거를 지키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조직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텔레비전이 나와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 소스 코드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텔레비전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공개해야 될 때까지만 이제 공개하는 건데 얘네들이 한 건 뭐냐면은 그걸 가져다가 그 소프트웨어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바이너리 형태로 롬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 롬을 바이너리를 분석해서 어떤 소스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이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소스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코드에 라이센스 위반된 코드가 있으면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거야. 야, 너는 네 제품에 이런 코드를 사용한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든지 그만 팔든지 공개하든지 이게 기술적으로 워낙 잘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내면은 이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소스를 공개하면은 해커들이 보잖아요. 내가 오픈소스를 써갖고 전화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커들이 내가 어떤 코드를 썼는지를 다 보게 되죠. 오픈소스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화기에 보안 구멍을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되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면은 보안이 약해질까봐 라는 게 중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심각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바보가 아닌다면은 이 제품에 사용된 코드에 보안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열심히.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때 사용된 그 코드가 내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경쟁을 하는 모든 회사가 다 사용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드를 다 보고 보안 문제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가면은 보안 문제가 착한 의도를 가진,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착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확실히 빨리 리뷰가 되고 문제가 찾아져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패치가 돼요. 오픈소스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코드를 못 보니까 보안 문제가 안 찾아질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패치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날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받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대부분은요, 보안 패치예요. 지금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히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다 보안 패치예요. 그 보안 패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공격을 했거나 누가 나중에 봤더니 소스는 없지만 하여간 찾아낸 거잖아요. 보안 패치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알고 있어요? 해커만 알고 있어요. 해킹을 당하기 전까지, 해킹을 당했다는 거를 알 때까지는 해커만 알고 있는 보안 문제예요. 오픈소스는 그런 쉬운 부분들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커뮤니티에서 찾아내요. 근데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킹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치를 날려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요. 소스가 없으니까. 해커만 알고 있는 보안 버그가 클로즈드 소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소스가 훨씬 더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대한 사업을 하시는 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회사에 엄청난 중요한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싶어. 보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사서 우리 중대한 정보를 암호화를 하고 싶은데 그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오픈소스가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모르잖아요. 백도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다 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 대표라면은 당연히 코드를 가져와서 내가 제공한 툴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암호화를 해. 라고 하겠죠.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은행이라면 당연히 누군가 강력한 조직이 인증한 암호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인한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해서 그걸로 암호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누군가 확실하게 인증하는 조직이 국정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암호화 프로그램들은 국정원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모든 암호 체계는 다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모든 범프로면 신뢰가 떨어지죠. 근데 뭐 하여간 어느 나라든 다 이제 그런 조직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요. 오픈소스가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너와 나의 신뢰는 다 까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일 때 가장 보안성이 좋게 돼요. 언제 오픈할 것이냐? 처음부터 오픈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오픈을 한 상태에서 개발하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도 얘기하고 제일 좋으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은 내가 만든 거의 일부가 유용해진 시점, 뭐라도 쓸 수 있게 될 시점에 공개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시간도 놓치면 다 만든 다음에 공개해야 되겠죠. 방법이 없죠. 근데 보통은 뭐가 제일 좋으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할까 말까 고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픈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할까? 그러면 그때 오픈하고, 중간에 지금이라도 오픈할까? 그럼 그때 오픈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거 지금 오픈해도 될까? 그럼 그때 오픈하는 거예요. 저 사진 이해가 되세요? 저 김준현이 먹방에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데 삼겹살을 굽는 먹방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는 소고기를 불에다 이렇게 딱 구면은 색깔만 바뀌면 먹어도 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죠. 좀 피가 좀 흐른 것 같아도 먹어도 안 죽는다는. 근데 돼지고기도 요즘에는 충분히 위생적이거든요. 옛날에는 기생충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돼지고기도 충분히 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날로 먹어도 죽지 않아요. 김준현이 우리가 삼겹살은 돼지고기는 항상 군 다음에 먹어도 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먹으면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그때가 제일 맛있을 때고 남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된다고. 오픈소스도 공개를 언제 해야 되냐.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바로 공개할 때라는 겁니다. 뭘 공개하냐. 당연히 핵심 영역을 공개하는 거야. 나한테 유용한 게 다른 사람한테도 유용하잖아요. 그 유용한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이후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거의 기능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공개하고 우리 고객과 상관이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고객에 관한 정보니까, 고객의 영업 비밀이니까. 그래서 공개할 영역을 정한 다음에 대개 그게 핵심 영역인데 그거를 공개하고 나머지 영역, 우리가 장사해야 될 영역은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공개했기 때문에 기술은 내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이거 가져다 쓰는 다른 데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공개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전하고 이거를 쓸 사람들, 내 코드를 가져다가 뭔가를 개발할 개발자들을 도와주고 내 기술의 배경을 설명하고 내 거를 가져다가 테스트 랩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개발자, 초보 개발자들을 배려를 해주자. 초보들은 힘들잖아요. 딱 보니까 벌써 몇만 라인이냐. 그러면 이제 엄두가 안 나니까 얘네들 데려다가 스터디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문서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공개하면은 나는 진짜 멋진 걸 공개했는데 사실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는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서 딱 공개를 해보세요. 금방 100만이 볼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10명도 안 보는 거야.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를 한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공개를 해서 내 기술이 이제 다 퍼블릭 도메인에 나가 있는 거야. 소스를 공개했다는 것은 그 소스에 묻어있는 특허료도 포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드를 공개하고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 코드에 대한 기술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의 갑은 나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업 기회를 별로 잃지 않아요. 보통은. 그게 실제 오픈소스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회사들이 뭘 먹고 사냐면은 이 아래쪽 걸 갖고 먹고 사는데 처음부터 코드를 오픈한 채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다른 외부의 리소스를 이용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득이고요. 두 번째로 보통 이제 회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내가 코드를 오픈하고 네가 쓰는 조건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내가 기술적인 지원을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 버전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안 문제 패치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줄게.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 이게 서브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레드햇이 이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리눅스 오픈소스잖아요. 이거를 포장을 해서 쇼핑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이 리눅스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그게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듀얼 라이센스 모델인데 오픈해서 공짜로 쓸 사람은 다 공짜로 쓰시고 너희는 우리가 공짜로 쓰지 않는 대신에 너희한테 특별한 기능을 더 만든 거, 너희가 개선한 거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막아줄게 라고 하는 게 라이센스, 듀얼 라이센스입니다. 그 한쪽은 그냥 갖다 써. 한쪽은 너희한테는 특별한 서비스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또 새로운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너희만 써. 그러니까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다른 라이센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듀얼 라이센스고요. 듀얼 버전은 버전을 두 개 유지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버전과 일반 버전.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 자바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OpenJDK하고 자바의 원래 그 커머셜 버전 두 개를 나눠놓고 오픈된 버전은 우리가 얘에 대한 보장을 6개월까지만 해. 버전업을 매번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줄 텐데 이 제품에 대한 우리가 기술적인 서포트는 딱 6개월까지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들은 제품을 하나 설치하고 나면은 같은 제품을 다른 버전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버전을 계속 오래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6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쓰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런 고객들은 우리 상용 버전을 써. 이렇게 해서 커머셜 버전하고 커뮤니티 버전하고 이 두 개를 나눠 갖고 지원이나 가격 정책을 분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거는 구글이 하는 정책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오픈소스 버전이 있어요. AOSP라고 하는 오픈소스 버전이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있어요. 근데 안 오픈소스는 아니고 역시 오픈소스인데 너희들한테는 이런 조건이 있어. 너희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정품을 쓰고 있다는 도장을 찍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오픈소스가 아닌 이런 서비스를 얹어줄게.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마켓을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다른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서티피케이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파는 거예요. 우리는 구글 안드로이드 전화기예요 라고. 샤오미는 구글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오픈소스 버전만 쓰는 거고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애들은 구글의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구글 도장도 받고 구글 플레이도 쓸 수 있고 한 이런 생태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글이 서티피케이션용으로 비용으로 돈을 받아요.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은 어떤 거냐면요. 구글이 삼성에 구글 도장을 찍어주고 구글 플레이 쓸 수 있고 구글의 특별한 앱을 삼성이 쓸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계약의 후면에 이런 계약을 같이 보통 해요. 구글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니까 그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구글이 볼 수 있게 해줘. 그거는 우리가 돈을 낼게. 해가지고 현실은 구글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데 비용을 조금 냈지만 데이터를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구글한테 더 받아요. 그게 쌤쌤이거나 삼성한테 이득이야. 근데 서티피케이션이 좀 복잡해요. 구글이 만든 3만 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거죠.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회사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고 구글이라는 브랜드가 중요한 삼성, LG, 그 다음에 메이저 몇몇 회사들은 안드로이드를 저 다섯 번째 패키지로 쓰는 거고요. 그거보다 난 더 빨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더 빨리 고객한테 뭘 하고 싶어 이런 애들은 저런 서티피케이션 포기하고 그냥 샤오미처럼 별도의 안드로이드 체계에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를 내가 만들어서 공개했다 그러면 이 모든 모델을 다 섞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저작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면은 음악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학교에는 이 음악을 무조건 공짜로 막 틀어도 돼. 고려대에서 만든 생각. 고대는 무조건 다 써도 돼. 근데 예를 들어 국민대는 너희는 틀지 마.
이런 조건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데는 예를 들어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로 다 써도 돼. 근데 너희는 절대 쓰지 마. 이 영역에서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디테일하게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이니까. 그게 이제 저작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픈소스가 상업적 도메인에서 사용된 지 20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왜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이 아까 20년 초기에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이 뭘 고민, 오픈할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가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게 뭐냐면 오픈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나랑 같이 일할 젊은 피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얘네들이랑 같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실제 어떤 조직에서 오픈을 한다는 것은 코드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 거버넌스, 로드맵 이런 걸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오픈을 하는 거야. 그게 0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전에 회사나 어떤 조직이 갖고 있던 통제 방식이 있었는데 그 통제 방식을 포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우리 개발자가 우리 회사 기술에 대해서 오픈소스라면 기술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가 아니면 우리 기술을 다른 데 가서 설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결제를 과장님한테 받고 팀장님한테 받고 뭐 이사님한테 받고 법무팀에 확인을 하고 온갖 통제를 많이 받은 다음에나 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조직에서는 오픈소스라는 게 불가능하죠. 에스모사처럼.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코드도 결제를 받고 받아야 되는 회사, 봐야 되는 회사라면은 오픈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걸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소스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발자가 우리 기술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개발자랑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많은 이득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문서나 또 우리 회사의 모든 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죠. 개발자, 로드맵, 특히 로드맵 이런 거, 거버넌스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거를 지속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나요?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예. 유저 데이터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유저는 그 삼성, 삼성에 들어오면 그게 유저한테 공지가 되나요? 네. 전원을 켠 순간 여러분들이 6포인트든 5포인트든 엄청나게 큰 사용자 계약에 동의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 문서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문서를 볼 수는 있는데요. 읽은 적이 없어요. 예전부터 모든 소프트웨어는 율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End User License Agreement라는 게 아주 작은 글씨로 가득 있잖아요. 이 봉지를 뜯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의한다는. 근데 한 번도 그걸 읽은 적이 없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뭐 할 때.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가는지 뭐 이런 게. 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나쁜 점 있죠. 왜냐면은,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fear, uncertainty, doubt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럼 믿었던 뭔가가 좀 부실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중에 들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나쁜 점이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도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액티브하게 발전하고 있는 누군가가 보고 있는 오픈소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그런 내 혁신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오픈소스를 고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나쁜 점을 이제 미리 조금 확인을 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 아니면 SOC 부팅하는 데 예. 이게 공략이 작아갖고 바뀌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 이제 지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리눅스 자체가 하드웨어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더블 모듈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리눅스랑 분리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야지 회사들이 하드웨어를 만든 회사들이 자기네 하드웨어에 묻어있는 특허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드웨어에 묻어있는 기술을 코드로 공개하면은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걸 공개하기 싫어서. 그거의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죠. 그래갖고 인터넷에 보시면은 리눅스 개발자가 엔비디아한테 손가락 욕하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눅스 개발자가 나중에 좀 미안한데 뭐 이 정도 한 착하게 살아야지 뭐. 하드웨어 쪽은 이제 하드웨어 특허가 훨씬 더 많으니까 하드웨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게 리눅스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리눅스를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객을 보호하면서.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